Decade of Love. 호기심의 10년. XSFM. 남자가 여자에게 반하는 이유 베스트 10. 위키트리 2012년 7월 13일 12시 2분. 11년 전 위키트리 기사나 보고 있을 정도로 한가한 추석 되시길 바랍니다. 청취자 여러분. 알고 싶죠? 난 이거 야. 반칙일 것 같아서 안 했는데. 그러게. 진짜 치사하다. 아. 반칙은 총괄 PD만 쓸 수 있는. 머릿속에 다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요. 아니, 관대하게 단탈방에다가, 누구 필요한 분 가져가세요 했는데, 차마 이거를 우리가 픽할 순 없었잖아요. 양심상 안 가져간 거였어, 오늘 보니까. 저의 단 하나의 픽! 보시죠! 남자가 여자한테 반하는 순위 10. 제목에서 내용이 바뀐 게 하나 있습니다. 제목에서는 여자에게로 시작했는데 여기선 여자한테죠. 이게 블로그급에서 퍼온 그림을 알 수 있습니다. 보죠. 결국 결론은 하나. 예뻐야. 그러면 10가지가 왜 필요한 거예요? 뭐 이렇게 예뻐야 저렇게 예뻐야인가요? 비슷한 유머 하나 더. 똑똑한 여자가 예쁜 여자 못 당하고 예쁜 여자가 시집 잘 간 여자 못 당하고 시집 잘 간 여자가 자식 잘 둔 여자 못 당하고 자식 잘 둔 여자가 건강한 여자 못 당하고 건강한 여자도 세월을 못 당한다. 자, 한 문장으로 이것도 줄일 수 있죠. 모든 여자는 세월에 져요. 나 졌잖아. 모든 인간이 다 져요. 우리 지금 다 지고 있어. 그러니까. 그거를 이 정도의 귀납까지 필요한가요? 이 귀납에 나오는 소재들은 너무 해먹어도 여성의 해먹어가 너무 해먹어도 너무 해먹었어. 너무 옛날이에요. 이게 똑똑한 여자한테 겁내 맞아봐야 정신을 차리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난 하나 더 붙이고 싶다. 다 필요 없고 돈 많은 여자를 못 당할 것이다. 이러면서. 그렇죠. 돈 많은 사람이 없다. 네. 그게 이제 지금은 여성이 스스로 돈이 많다는 걸 인정하는 네. 세상인데 2012년도까지만 해도 그걸 인정을 못하고 시집 잘 간 여자가 그걸 대체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 유머가 이제 타겟으로 하는 대상은 다른 여자 다 치우고 똑똑한 여자를 뭐라고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죠. 만들어진 거잖아요. 아, 그렇겠네요. 네, 그렇죠. 맨 처음에 그거를 이제 태클 걸기 위해서 시작한 거여가지고 네. 타겟이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유머를 이 유머라고 하기도 좀 그런데 이 얘기를 끌어온 이 기사의 작자의 의도는 나는 똑똑하지 않고 나 역시 세월을 못 당했다잖아요. 그렇지. 그가 여성일 경우고 그건 그가 남성이라면 그냥 조금 더 상상하기가 네. 쉽고요. 자, 해시태그 보실까요? 해시태그 남자, 해시태그 여자, 해시태그 순위. 순위 없었잖아. 아, 순위는 그 블로그 캡처한 거에 나와요. 네, 옆에 짤이 있어요. 블로그 캡처를 걸어놨어요. 이게 저 지금 10대, 20대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위키트리나 인사이트라는 매체가 언론인 줄 오해했던 어른들이 되게 많아요. 실제로는 이런 글들로 시작합니다. 제 기억에 위키트리가 처음에 페이스북 유머 페이지로 시작을 했다가 광고를 받고 회사가 커지니까 페이스북에서 클레임 같은 게 들어왔던 거예요. 니네 왜 우리한테 광고를 안 주고 따로 니네가 우리한테 올 광고를 지금 니네가 가져가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그래서 했던 아이디어가 언론사 매체를 따로 만드는 거예요. 네. 선구적이라고 할 수 있죠. 야, 소셜에 히트가 이렇게 많이 찍히는데 이걸 돈으로 만들 방법에 대해서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고민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저 어릴 때만 해도 부업으로 블로그 하는 사람들 엄청 많았었고 그 개념이 확장되고 확장되면 위키트리가 되죠. 네. 그래서 이런 글을 올린 다음에 에디터가 알려드린 대로 기자라고 이름 지어서 붙이고 기사란 같은 곳에 올려놓고 언론사로 등록을 하면 수익을 확실하게 낼 수 있게 되죠. 그게 이제 두 가지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한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 광고를 어느 매체로 받느냐인 거고 두 번째는 가져오는 퍼온 것들에 대한 저작물에 대한 비판이 늘 있었거든요. 그거 두 가지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게 언론사였죠. 이 언론사는 바이라인이 끝에 있습니다. 김행 기자. 진코0405@wikitri.co.kr. 아, 지금 이제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기자의 이메일 주소가 됐습니다. 이번 주에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메일 주소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GINKO0405.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생일이
4월 5일입니다. 아, 뭔가 했네. 그러니까 모든 정보를 어렵게 생각하면 틀린다니까. 아, 그럼요. 이 행자가 아마 은행할 때 그 행자에다가 어, 은행. 예, 생일은 그래서 진코. 4월 5일 다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는 아주 옛날식 아이디네요. 딱 제 급입니다. 이 사람이 그 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한 게 언론사라고 차려서 이런 글 주워 섬기고 기자 이름 붙여서 올리는 걸 자기 손으로 계속했어요. 이거 지금 제가 알려드린 진코 0405 있죠? 지금 보시면 2010년대 초반에 쉬지 않고 김행 기자가 쓴 기사들을 보실 수 있거든요. 엄청나게 나옵니다. 닉슨, 루퍼트, 머독, 도청의 무릎 꿇다. 무릎이 비읍 받침이에요. KBS는 언론 자유 위협. YS가 예언한 차기 대통령은 오세훈. 애완견엔 부가세, 식용견엔 면제. 개천서 용나는 사회, MB의 철학 부재. 어이? 김정일 연계소문 이병철과 그들의 세 아들. 난 이게 제일. 남편 팝니다. 사정상 급매합니다. 그것도 어디서 퍼온 거지. 어, 퍼온 글이지. 네. 이런 거 자기가 스스로 퍼오면서 매체를 차렸고 그 매체의 주식은 현재 주당 14만 원이죠. 엄청나네요. 알려진 바에 의하면. 네. 수완이 좋네요. 예, 네. 네. 이렇게 컸습니다. 자, 이런 분이 이렇게 성공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2023년 추석맞이 기사읽기놀이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라마틱하게 스타팅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윤세미네이터가 있고요. 안녕하십니까. 정은정 농축산인이 앉아있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농축산인입니다. 네, 헬마 CEO가 있고요. 안녕하세요. CEO 헬마입니다. 덕진이 있고요. 네, 안녕하세요. 이 멤버에서 희망없는 삼촌을 맡고 있습니다. 권희원 성우 결혼 축하해요.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할 일인지는. 와, 진짜 나쁜 사람. 아, 그 해는 근거가 있지. 이제 첫 명절을 치러야 돼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구건소의 현 권희원 성우입니다. 광고 읽어주세요. 그것은 알기 싫다는 XS몰 하이파이 섹션, 용산의 아는 가게 컴스테이션, 장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매일 매화, 모두의 삶을 지키는 공공운수노조 파업 캠페인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매일매화는 화장실을 자주 못 가시는 분, 더부룩해진 장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매일 보는 즐거움, 매일매화. 제조 극동의 집함, 판매 TNS,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XSFM 연중 캠페인. 민영화를 막아줘! 난방비 너무 비싸지 않아? 이거 다 대기업들 때문이라던데? 가스 원가가 쌀 때는 이윤을 많이 남기고 비쌀 때는 가스공사에게 떠넘기는 대기업의 수익 모델. 한국가스공사는 울며 겨자 먹기로 부족한 가스를 급하게 비싼 값으로 수입할 수밖에 없어 난방비가 폭등하게 됩니다. 가스산업이 민영화된 세상은 빙하기와 다를 바 없습니다. XSFM 연중 캠페인 민영화를 막아줘. 이 캠페인은 공공운수노조와 XSFM이 함께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우리 청취자 시민들이 주변 분들에게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야, 너 경유중앙선 타지. 야, 너 코레일 타지. 파업이야. 20분 일찍 출발해. 많은 분들이 정부에게 알리려는 메시지도 듣고 파업 때문에 지각하는 문제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 XSFM이 광고가 힘이 있습니다. 권희연 성우가 광고를 읽어주시겠습니다. 출퇴근길 XSFM의 방송을 듣고 설날, 추석, 가정의 달이 되면 XS몰에서 선물 준비를 하는 그것은 알기 싫다와 12년간 XSFM과 9년간 함께해온 청취자들은 정말 많습니다. 당신의 훌륭한 캠페인과 좋은 제품을 알리는 광고비를 유튜브에서 태워버리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그럼요. 사장 남천동보다는 아무래도. 그러면 몇 개월이나 됐다고. 활활 타고 있습니다. 네. 지금 xsfm25@gmail.com으로 광고에 대한 소개와 함께 메일을 보내주시면 조물주가 상담해드립니다. 네. 이번 추석의 두 번째 기사. 저는 이 우리 명절에 만나는 그 아실의 친척들의 매너리즘을 걱정합니다.
왜? 단 것만 자꾸 빨고 드니까. 그래서 이게 그 마치 그 옛날 요즘은 뭐 저 많이 안 내려가시니까 옛날에 어릴 때는 이제 추석 때 고향집 내려가면 어릴 때 많이 가던 슈퍼를 꼭 한번 들릅니다. 아, 그럼요. 네. 거기 가면 그가 있어요. 아, 거기 가면 그가 있고 그분이 꼭 그 말씀을 하시죠. 누구누구 아들 왔니? 이렇게 되거든요. 그죠? 네. 어쩐지 그 뒤에 가끔, 사랑방 사탕도 있을 것 같아요. 가끔 그렇게 우리 아버지 이름 틀리고. 네. 오면 그러면서, 그래서 네. 되게 허무해요, 원고 받으면. 나만 피했어. 그리고서는 나만 피했어. 인사말을 건넵니다. 달래 간장 먹어볼래? 다시는 안 만들 건데. 아, 그렇죠. 진짜 다시는 안 만들 거야. 절대 다시는 안 만드네. 네. 보시죠. 살림하는 중년 남자.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연달아 두 끼는 물린다네. 조선일보 한현우 기자. 2022년 6월 18일 3시. 하지만 우리는 한현우에 물리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아... 매해 먹어도 질리지 않아요. 물렸죠. 명절에 시골에 가면 이제 구멍가게를 시키고 계신 그 할아버지 같은 느낌. 매 명절마다 만나다 보니까 이제 왠지 좀 아는 사람 같은. 네.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시골 가면 아랫목에 앉아서 야, 너희놈은 작은아버지한테 인사도 똑바로 그렇죠. 안 하냐. 항상 투덜거리고 있는 분. 그 농촌에 전빵 있잖아요. 그 전빵에 이렇게 한현우 기자 같은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막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저것들이 다른 데서 백화수복을 사올까 봐. 야, 그 우리도 있어! 이러면서. 그래서 그거를 몰래 숨기고 간다는. 그렇죠, 그렇죠. 네. 너 명절 기사 읽기 때 다른 거 할 거야? 야! 헬! 낮잖아! 이러면서. 자식아, 그런 느낌으로 혼나지 않게 해서. 아, 이게 볼륨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주석 때 신경 쓰지 마. 감안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근데, 자, 네. 근데 이제 너무 달콤하기 때문에 사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반 캔디는 먹어줘야 맛이기 때문에. 네. 오픈을 해보겠습니다. 아니, 네. 아무것도 안 하면, 우리가 아무리 친한 친척이어도 할 게 없지. 아니, 고스톱 쳐야죠. 뭐 할 거야, 그럼? 체스 배울 겁니까, 이제부터? 안 돼요. 근데 삼촌이, 뭘 하잖아요, 계속. 쉬지 않으시니. 저희도 안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기억하기로 지난 설 때, 아버지한테 딱이 맞았거든요. 네. 근데 이번 추석에 또 떠들어요, 분명히. 자, 한영우 기자의 올해 메뉴를 보실까요? 유튜브에서 초간단 오이 냉국 만드는 법이란 영상을 봤다. 일단 이 사람 유튜브 보기 하면 유튜브입니다. 죽을 때까지 기사 씁니다. 아, 근데 어쩔 수 없어. 우리 아버지도 보시고 우리 할아버지도 네. 보세요. 우리 아버지도 봐요. 네. 이번에 희생양은 오이예요? 요즘처럼 날이 덥고 입 깔깔할 때 오이 냉국처럼 좋은 국물이 또 없다. 오이 냉국은 정말 초간단이었다. 맹물에 소금, 설탕, 식초 넣고 휘휘 저어 녹인 뒤 오이채 넣고 참깨 뿌리면 끝. 먹을 때 얼음 몇 개 동동 띄우면 더 좋다. 식당 물가가 치솟아도 오이는 두 개 천 원이니 싸기도 정말 싸다. 자, 검증. 오이 두 개 천 원이에요? 아니에요. 올해 오이값 많이 비쌌습니다. 작년부터 강세예요. 봐요. 이거 네. 2022년에 쓴 글이잖아요. 저는 15년 전부터 오이를 두 개 천 원에 사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사람들 특징이 있어요. 가끔씩 살림하는 사람 특징이 있어요. 소금, 설탕, 식초, 참깨는 하늘에서 떨어진 줄 알아요. 아, 그렇죠. 내가 사야 되는 건데. 네. 그거는 그냥 늘 배급받아가지고 찬장에 있는 건 줄 알아요. 이거 지하철역 앞 할머니한테 너무 가격을 많이 후려쳐서 샀나 봐. 아이, 천 원! 이러고 천 원 주고 도망갔나 봐. 어떻게 두 개 천 원, 이거 의심스럽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오프닝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깔끔하게 시작을 하는 칼럼 같지만 제가 다 쳐낸 겁니다. 아, 네, 그렇죠. 제가 줄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네. 원래 11줄짜리입니다. 이게 초반에 두 문단만 합치면 11줄짜리인데. 아, 냉국 찬양이? 아, 냉국 찬양이 아닙니다. 일단 투덜거려야 돼. 아. 이분의 특징이죠. 그죠. 초간단 오이 냉국 만드는 법이라는 영상을 봤잖아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투덜거리기 시작하냐면, 과연 초간단일까? 그죠. 간단하지 않다. 간단하지 않다. 왜냐면 우리가 이제 달래간장에서 한번 맛을 봤잖아요. 간단하지 않다. 겁나 투덜거립니다. 아, 오이 냉국 사실은 간단하지 않을 수 있다는 투덜거림을 다 쳐내고, 제가 교정을 좀 봤더니 문장이 깔끔해졌습니다. 아니, 11줄을 어떻게 투덜대죠? 오이 냉국 얘기하면서. 아, 그러면은. 이재명 깠나요? 최종 편집을 헬마님이 하신 거군요. 아, 그렇죠, 그렇죠. 많이 줄였습니다, 이번 명절. 제가 이제 줄인 다음에 다시 읽어보고 느낀 건데, 아니, 이 사람한테 논설위원회 월급을 주는 것보다는.
나한테 프리랜스로 편집 비용을 주는 게 낫지 않을까? 오이 냉국에서 얼마나 다양해. 만약에 오이 미역 냉국이었으면 한 22줄이 됐을 거예요. 미역을 불리고 자르고. 그렇죠, 그렇죠. 일단 불려야 된다는 걸 난생 처음 알았을 네. 거고요. 엄청 짜증내게 불어난 거에 대해서. 근데 그 말 하고 있어요. 오이 냉국은 정말 초간단이었다로 시작하는 그 두 번째 문단의 끝은 오이 냉국도 제대로 만들려면 꽤 번거롭다예요. 그렇다니까요. 이게 제가 다 쳐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불릴 걸 왜 말렸을까? 이런 글을 반드시 썼겠죠. 내 이제 성격도 안 나. 이 할아버지. 아, 그리고 불렸어야 되는데. 한 아니, 12인분 불렸을 텐데. 그리고 매번 그 아이템은 유튜브에서 가져오면서 유튜브를 엄청 불실합니다. 그런 어떤 특징을 갖고 계신. 아, 맞다. 아, 할아버지한테 미역국 처음 끓이려고 그러면 20인분 불려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 이 심리 그거잖아요. 욕하면서 야구 보는 거. 맞아, 맞아. 유튜브 엄청 열심히 보시는 한현우 기자님의 기사 이어서 들어보시죠. 네. 오이냉국은 기름기 있는 반찬과 같이 먹어야 더 맛있다. 고등어 한 마리 굽고 갓 지은 밥과 오이냉국 한 사발을 식탁에 올렸다. 얼음 살살 헤치며 오이채와 냉국을 한 숟갈 떠먹으니 이야 소리가 절로 나왔다. 이처럼 간단하고 이만큼 저렴하면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또 있을까? 아, 문장이 좋아요. 제가 항상 느끼지만 이분이 그 조선일보에 오래 살아남는 이유는 있습니다. 이게 잘 쓴 부분들은 굉장히 좀 깔끔하고 그래 맞아요. 잘 감겨요 또. 요거 묘사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게 청소년 청취자들을 위해서 반드시 알아두시면 좋을 것이 있습니다. 조선일보 칼럼식의 잘 쓰는 문장들이 있어요. 네. 사람들한테 쉽게 다가오고 친근하게 다가오게 만드는 호흡이 있어요. 이거 잘 쓰는 칼럼니스트 조선일보가 잘 갖다 씁니다. 이게 좋은 거예요. 중고등학교 때 교과서에 실린 칼럼하고 비슷한 문체예요. 맞아요. 잘 정돈, 깎던 노인 잘 정돈돼 있는 그런 곳에 특징이 있죠. 글을 쉽게 다가가겠어요. 네. 네. 맛있게 묘사하는 부분 이어서 들어보시죠. 올여름은 오이냉국으로 나겠구나 싶었다. 달지만 너무 달지 않고 시지만 너무 시지 않으며 짜지만 너무 짜지 않은 국물. 그리고 갓 벗겨낸 오이채는 아직 숨이 덜 죽어 사각사각 소리를 내며 씹혔다. 저는 물론 실생활에서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금사빠기 때문이죠. 아, 정확하게 짚었습니다. 네, 한 입 먹고 이렇게 빨리 사랑에 빠지면 어떡해. 여기에 일종의 인계철선이 숨어 있습니다. 아, 빠른 흥분. 아, 그렇죠. 올 여름은 오이냉국으로 나겠구나 싶었다. 이거 너무 성급하거든요, 지금. 아니, 지금 한 입 먹고서. 아, 한 입 먹었고. 이 사람은 지금 올 여름에 오이냉국을 지금 처음 해본 거란 말이에요. 하자마자 올 여름은 오이냉국으로 끝. 아, 너무 쉽게 단다. 제가 10살 때 치토스를 처음 먹었을 때 반응입니다. 나 평생 이것만 먹겠다. 이제 더 이상 안 사잖아요. 먹다 토했거든요. 그런 특징. 그래서 한현우 문학의 어떤 진짜 중요한 특징은 문장이 좋기도 하지만 동시에 급발진이다. 우리가 이제 달래 간장. 그때도 느꼈지만 급발진입니다. 급발진이야말로 한현우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 그리고 이제 그때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이 그라디에이션 분노가 일어날 때 네. 이분을 문장 안에서 말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아, 이거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이후에는 거의 편집을 포기하게 되는데 그 못 말리거든요. 네. 게다가 이 사람이 조선일보 내에서는 논설위원이란 말이에요. 누가 손을 대겠어. 컨트롤이 안 되는 거죠. 아, 이제 작가 비평이 가능해지는군요. 맞아, 중요해요. 그 데스크하고 저 교열팀에서 대기자 문장은 못 건드립니다. 아, 못 건드려요. 예. 네. 네, 언론인들한테 물어보면 네. 명백하게 단어가 틀리지 않는 이상은 못 건드리거든요. 뭐 명백한 오타가 아닌 이상. 그렇지. 그 대기자 문장 함부로 건드리면 승진 못 한다고 생각하는 회사들도 있어요. 아. 네. 그 이제 패턴이 늘 있습니다. 일단 급발진이 좋은 쪽으로 급발진했다가 마지막에 드라이브를 이제 세게 거는 방식으로 이제 끝나잖아요. 일단 그래서 이 오이냉국이라는 음식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상찬을 쏟아냅니다. 보죠. 모름지기 한식 세계화란 이런 음식을 널리 알리는 것이다. 왜 대통령 바뀔 때마다 그 부인들이 외국 나가서 줄창 떡볶이 끓이고 김밥만 마느냐 말이다. 저희 녹음하는 이번 주에 김건희 씨가 떡볶이 먹으러 갔죠, 뉴욕에서. 만들지 않았죠. 지금까지 네. 먹어본 떡볶이 중에 제일 맛있다고 했습니다. 뉴욕에서? 그러면 뉴욕이 좋은 거잖아요. 모든 영부인들이 모든 영부인들이 다 이러진 않았잖아요. 저도 북창동 순두부가 맛있었지만 그건 LA가 좋았던 거예요. 아이, 그럼요. 네. 내가 아는 서양의 오이 요리는 피클밖에 없는데. 식견이 너무 짧죠. 네. 네. 오이 샐러드도 있고.
그들에게 오이냉국 한 사발 마시게 하면 침을 줄줄 흘리며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끊을 것이다. 아, 오바 시작했죠, 이제. 바이러스입니까? 아. 킹덤 바이러스입니까? 그럼 문제가 되지. 문제가 되죠. 그럼 오이 좀비잖아. 제가 무서워하는 게 이런 거예요. 보통 금사빠는 곧 스토커 범죄자거든요. 아, 그렇죠. 예. 시작하죠, 이제. 나 처음 만났을 때 이러는 사람 있으면 당연히 도망가죠. 애프터는 없어요. 보죠. 동방의 아름다운 대한민국, 나의 조국. 오이냉국의 나라에서 태어난 게 자랑스러워 두 사발이나 들이켰다. 자, 국뽕을 한 사발 아니고 두 사발을 들이켰습니다. 오이냉국뽕. 자, 시작하자마자 일단 두 사발 들이키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식 세계의 미래를, 오이냉국에서 보는 이 네. 급발진, 이 금사빠. 아, 침을 줄줄 흘리면서 한국행 비행기를 탈 양놈들이 나의 눈에 그렇죠. 선하게 보이는. 아,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급발진은 항상 급한 드리프트와 함께 찾아옵니다. 네. 아, 국방에 이제 거나하게 취한 뒤에 다시 한번 저녁에 오이냉국을 시도합니다. 보죠. 저녁에 다시 오이를 채 썰고 국물을 만들었다. 이번엔 홍고추도 하나 가늘게 썰어 넣었다. 아, 정성 들어가요. 네. 얼음 몇 알 띄워 한 숟갈 먹었는데 점심 때 그 맛이 아니었다. 야 배신. 야 점심 때는 그렇게 사랑에 폭 빠졌는데 네. 저녁 때는 질려버렸습니다 이미. 아, 아무리 듣기 좋은 꽃노래도 한두 번이고. 아니 아까 오이냉국의 나라라며. 원효 대사야. 해골빵 같이 뭘 먹고 난다며. 아, 노래방에서 원래 1절만 해야 되는 거예요. 아, 2절 하면 사람들 싫어하거든요. 점심 때 혐한이 시작되었어요. 아, 두 끼 연속은 무리다. 아까는 오이국뽕이었는데. 오이냉국뽕에서. 오이냉국뽕이었는데. 네, 오이냉국 막사발로 넘어갑니다. 갑자기 차갑게 식었어요. 아, 식었습니다. 맛이 없진 않았지만 감탄사가 나오지도 않았다. 한식 세계화도 쉽지 않아 보였다. 아,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끝났어. 야, 한식 세계화. 두 문단만에 끝났어요, 한식 세계화. 너무 빨리 끝나네. 내가 잘못 만들면 끝난 거야. 이게, Fast and Furious죠. 아, 진짜. 빈 디젤이 울고 갈. 이렇게까지 빠르다고? 아, 초가속. 아니, 스키드마크가 지금 슥 지나갑니다. 그리고, 너만 맛없는 거잖아 지금. 아, 그렇죠. 아니 그리고 생각해보시면 오이냉국을 상차하느라고 멀쩡히 집에서 가만히 있던 떡볶이하고 김밥이 후드를 맞았잖아요. 역대 영부인들 다 욕먹었고요. 아니 그러면 떡볶이하고 김밥은 얼마나 억울해. 난 가만히 있었는데 나를 후려치더니 그 오이냉국도 금방 질려버리고 한식세계화는 멀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이제 한현우는 마무리까지 다 들어봐야 됩니다. 더 보죠. 역시 두 끼 연달아 먹고도 맛있는 음식이란 없는 모양이다.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 입 짰네. 그러니까 이게 그 직장 생활하는 아저씨들의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쵸? 일요일에 이제 두 끼 집에서 먹죠. 투정불입니다. 아... 투정불입니다. 이거 점심 때 먹은 거잖아. 맞아. 아니 보통 국은 진짜 한꺼번에 끓여가지고 두세 끼씩 먹는 거잖아요. 예. 하지만 다른 거 해오라고. 그리고 아, 이거죠. 그 뭐랄까 메인이 달라야 돼요. 아까 오이가 천 원이라고 한 것도 그렇고 지가 한 게 아닌가 봐 그럼. 아,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런 그 정도 아니에요. 그런 걸까요? 아, 그래도 이 칼럼 이름이 살림하는 남자인데.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한 것 중에 이상하다기보다는 그냥 그 청취자 여러분들도 주변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지가 잘못해놓고 그 음식을 싫어하는 놈들. 아,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살림하는 중년 남자라는 칼럼을 쭉 보다 보면 결론적으로. 살림하는 중년 남자들은 시끄럽다예요. 하여튼 남들은 일상적이고 평상적으로 하는 걸 하면서 더럽게 투덜거려. 아, 한현우 문학관의 특이한 점이죠. 결국 자기 자신을 혐오합니다. 아, 그렇죠. 예. 아니 평소에 좀 하고 살지. 저는 그래서 영화 트레인스포팅을 처음 볼 때가 생각납니다. 자기 파괴를 해요 열심히. 아,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떡볶이와 김밥을 향해서 투덜거리던 방향을 좀 또 틀어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들어보시죠. 냉국을 너무 많이 마셨더니 뜨끈한 된장국이 생각나는 저녁이었다. 아, 하루 사이에 김밥, 떡볶이, 오이냉국을 돌아서 된장국으로 끝납니다. 빠릅니다. 이 오늘 방송의 주안점은 이런 겁니다. 명절에 만나는 성질난 중년 남성. 잠시 후에 또 만나보실 텐데 그 문제에 있어서 급발진의 거장 한현우 기자를 안 만날 수 없었어요. 제가 이제 왜 가져온 거냐면 이제 살림하는 중년 남자라는 자의식 자체가
평소에 이제 가사 노동을 함께 하는 남자들한테는 나올 수 없는 문장 조합이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살림을 하는데 지가 살림하는 이라는 말을 뭐하러 합니까? 그러니까요. 살림하는 중년 남자라는 거는 이제 자기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높은 사람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이 어떤 그 단어 조합인 거죠. 맞아요, 이게. 맞아요. 살아있으면 살림하는 거지. 어, 나는 살림하는 중년 남자야. 어? 나는 조선일보의 주요 독자층인 중년 남성들과 구분되는 신세대다. 어? 나는 남들은 안 하는 살림을 하는 신세대. 중년 남자다. 한영준 기자가 몇 살이에요? 노년 아니야? 자, 저도 그거 찾아보려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몇 살인지는 안 나오더라고. 중년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엔. 하여튼 이 생활 분노 문학의 이제 대가죠. 생활 분노 문학. 생활 분노 문학. 항상, 아니, 근데 다시 생각해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점심 때는 외국인이 좀비처럼 칠림을 질질흘리면서 한국으로 온다며. 근데 저녁 때 맛없다고 갑자기 쉽지 않대. 다시 돌이켜봐도 저녁 때는 역시 된장국이 최고라고 끝나요. 믿어지지가 않아 이 전개가. 자 그럼 생각해 보면 오이 냉국은 간단하니까 내가 했는데 된장국은 남이 해줬으면 하는 거예요. 결국. 아 그죠. 생각만 나죠. 그러니까 이 여러분도 그래서 이제 심심하실 때 이제 뭐 명절에 내려가시면 어른들 고스톱 치고 계실 때. 옆에서 심심하시면 다른 거 해야 되잖아요. 아, 조선일보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대가로 꺽쇠로 살림하는 중년 남자를 검색해 보시면 그렇죠. 주옥 같은 그분의 분노 메들리를 이제 접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국민들을 위해 희생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매주 이렇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항상 누군가를 향해 화가 나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좀 꽂혔던 제목이 삐딱하게 주차된 고급차 수세미로 박박 닦아줄까 이 칼럼 제목입니다. 칼럼 제목. 근데 굉장히 정직해요. 그 내용이 그렇죠.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그렇겠죠. 마지막에 이렇게 끝나요. 아파트 주차장에는 늘 삐딱하게 세워놓은 차들이 있다. 두 칸을 다 차지한 것도 아니고 주차선 한쪽에 바짝 붙여서 옆에 차를 세울 수 없게 해놨다. 이 뒤가 핵심이죠. 내 경험에 따르면 아주 비싼 차들은 그렇게 세우지 않는다. 어중간한 고급차 주인들이 그런 짓을 한다. 요런 태도를 갖춘 어른들 명절 때 한 명도 안 만나면 진짜 행복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래서 이분은 볼 때마다 수세미로 냄비 닦듯이 골고루 세차해주고 싶다라는 분노를 어떻게 보면 우리 이제 장사미사들하고 이제 감정적인 교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그 흔한 50대, 60대들 이런 말 술 먹고 대놓고 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니 차 제네시스, 내 차 E클래스. 주제 그거잖아, 솔직히. 제네시스가 더 비싸지 않나요? 내 차 EQ900. 그죠? 네. 니 차 C클래스. 알았어요. 어차피 알았어요. 우리가 명절에 만나게 될 이제 중년 남성들의 이제 상당 부분이 이런 분들이 지분을 차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맞아요. 아 면역 주사를 미리 좀 놔드리는 의미에서 네. 한현우 옹을 좀 모셔왔고요. 네. 그 9월에 이제 그 페이스북에서 그렇죠. 할리스 문학 만나신 분들 많으실 텐데 무슨 저명한 영미의 작가 이름이 아닙니다. 아 합정역 할리스죠. 네. 이게 이제 그 H마트에서 울다를 패러디하자면 이제 합정역 할리스에서 울다. 그렇죠. 2023년 분노문학상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키오스크 앞에서 당황하는 어르신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이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는 거를 싫다고 외치는. 그렇죠. 나를 동정하지 마. 나를 분노할 수 있는 한 사람의 남자로 봐줘. 자, 덕질이니. 근데 맞는 말인 것 같아. 덕질이니 그걸 감히 피하지 못하고 네. 골라왔습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네, 광고 후에 또 다른 중년 남성의 분노를 보시겠습니다. XSFM입니다. 아름다운 디자인에서 만나는 동급 최강의 사운드, 완벽한 스트리밍, 압도적인 드라이버 유닛. 남들과 다른 소리를 원한다면 바워 앤 윌킨스 제프린 액세스몰 하이파이 섹션. 내장 그래픽을 갖춘 안정적인 CPU, GPU의 가장 적절한 메인보드. 하드디스크만 써본 분들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속도의 M.2 SSD. 기능성과 디자인을 모두 충족하는 케이스까지. 이달의 PC로 빠르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010-8279-5568. 원하시는 다른 어떤 사양도 대처할 수 있는 컴스테이션에 문의하셔도 좋습니다.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대한민국 모든 노조의 조합원, 과학노동자, 물류운송업계 관계자,
그도 저도 아니면 올해의 시사 단어 카르텔에 관심을 가진 모든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 카르텔 후디를 초겨울에 출시할 예정입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스튜디오에 샘플이 남아있죠? 걸려있습니다. 아, 카르텔이구나. 네. 아. 권현성우 뒤에 보시면 이제 밤에만 반짝이는 리플렉티브 은색 버전도 있습니다. 오, 예뻐요, 예뻐요. 네, 네. 저 폰트를 이제 직접 개발을 한 거예요. 그렇죠. 아, 나는 저게 무슨 이렇게 옷의 장르인 줄 알았어요. 카르텔 뭐 이렇게 뭐 아, 원피스 어떤... 뭐 투피스 뭐 이런 거 아, 카르텔 무슨 뭐야? 말하면서 뭔가 다 연결이 돼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런 거는 뭐, 카르텔이라고 안 하고 우주복이라고 하죠. 애기들 입는 우주복. 그리고 옷은 원래 한 벌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럼 원단은 이권이야? 그러니까 왜 모자부터 끈까지 해가지고 아예 이렇게 딱 그 합체된 그게 그런... 아니고 그냥 우주복 아니면은 카르텔이라고 써 있습니다. 우주복 아니면은 구속복이라고 하죠. 물론 지금 걱정되긴 해요. 교면적게 누가 저걸 사?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저건 이제 집회용으로, 네. 쏠쏠하게 쓸 수 있는, 집시법 위반으로 이제 체증할 때 제일 먼저 잡힐 겁니다. 그렇죠. 위험하다. 그리고 영어로 대충 아무거나 적혀 있어도 사요, 사람들. 그래서 대충 아무렇게나 카르텔이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제 의견으로는 이미 늦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이미 늦었어요. 이 디자인을 가야 돼요. 옷 만드는데 3주. 걸리는데 박스 만드는데 한 달이 넘게 걸렸어요. 네. 왜? 한 달이 넘게 걸려요. 이제 주문 넣었어요. 그래서 빠르면 11월 아... 초에 나옵니다. 네. 왜냐면 이제 옷은 다 만들었는데 이제 박스 만들고 있어요. 그게 네. 말이 되냐고. 벨비클럽장이 놀랬거든요. 박스값이 얼마인지 알려줬을 때 제가. 근데 제가 실수했어요. 잘못 계산해서 제 벨비클럽장한테 박스값을 10분의 1로 알려줬어요. 실제 박스값은 만원입니다. 아이고야. 아니, 뭐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번엔 박스는 못 만들 것 같아. 박스만도 살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왠지 그게 더 프리미엄이 있을 것 같아요. 왜 샤넬이나 그런데 박스만 팔잖아. 쇼핑백가리. 네. 야, 우리 고양이한테 주고 싶어. 자,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네, 11월 초에 나옵니다. 집회 나갈 때 제격. 진짜 카르텔이 기승을 부리는 북중미 지역 일부는 구입과 착용에 유의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LA의 나성인이 우리 회사 후디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저도 가보고 알았어요. 캘리포니아의 날씨는 이게 되게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 두꺼운 후디가 낮밤 다 괜찮아서. 근데 이걸 거기서 입는 건 곤란하죠. 마약이라고 써놓고 다니는 거예요. 그죠. 특히 네. 뉴멕시코 뭐 그렇죠. 바하 캘리포니아 조심하세요. I love 코카인이라고 써놓고 다니는 거죠. 네. 카르텔 후디가 나옵니다. 광고 듣고 왔고 예고해드린 명작을 만나보시겠습니다. 어르신 분노의 시간입니다. 목요일 순서는. 할리스 커피 매장에서 벌어진 사건. 한 은퇴 교수의 격분. 최보식의 언론. 아, 이거 언론이죠. 이게 언론사 이름입니다. 최보식의 언론이. 조동근 명지대 명예교수. 오늘의 주인공. 2023년 9월 17일 7시 31분. 수정 10시 18분. 네. 나름 히트작이라서 보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달 기사 핫백의 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아, 최고입니다. 일단 네. 최보식 씨는 조선일보 기자 출신이고 뭐 최보식의 언론이라는 이상한 사이트를 운영하지요. 네. 천공을 길어올린 그 단독 네. 보도의 주인공입니다. 맞습니다. 최보식의 언론은 로그인을 해야 기사 전문을 보여줘요. 근데 여러분 시사인하고 똑같아요. 이런 데 가입하실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볼 때 그 이 기사가 조동근 명지대 명예교수의 페이스북 글을 그대로 긁어온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 기사만 아니고 그런 글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저는 조동근 교수의 페이스북으로 가겠습니다. 좋아요. 히트한 것은 원전이거든요. 원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동근 명지대 명예교수의 페이스북 글을 보겠습니다. 합정역 7번 출구 할리스 커피. 앞으로 이런 식으로 장사하지 말아라. 몹시 불쾌했다. 불매운동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다. 2023년 9월 16일 조동근. 이젠 짚을 필요 없는 특징인데 이 페이스북의 꼰대들은 제목 넣는 자리가 없음에도 꼭 제목을 넣죠. 네. 글을 쓰면서. 그 다음에 날짜를 다시 써요. 아니 페이스북에는 원래 날짜와 시간을 알려주는데. 그리고 기사문에서 보통 인용을 쓸 때 쓰라고 직접 인용을 쓸 때 쓰라고 두는 쌍 따옴표. 따옴표를 할리스 커피라고 말하는데 넣었습니다. 왜냐면 이제 그러니까 네이버로는 할리스 커피라고 말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 들어가는데 점원이 뭐 할리스 커피라고 얘기했든지.
입니다를 말하지 않은 거예요. 네. 그리고 꼭 이런 퇴임 교수들의 특징이 있어요. 영어를 그대로 갖다 써요. 보통 우리 스타벅스를 이렇게 영어로 안 쓰잖아요. 언론에 그냥 한글로 쓰는 거. 근데 HOLLYSCOFFE를 썼어요. 커피까지. 커피까지. 네. 할리스 커피. 할리스 커피 7번 출구는 이제 제가 여기서 한동안 거의 살았거든요. 그죠? 왜냐면 24시간인데 네. 3층으로 되어 있고 인력이 적어요. 네. 그래서 2, 3층은 올라오지 않아요. 3층은 거의 약간 무정부주의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실제로 그건 아직도 있으신지 모르겠네. 실제로 큰 맥을 들고 오신 분도 계셨어요. 아예 설치해 놓고 맥 작업을 하는 거야? 네네네. 맥북이 아니고 큰 맥이라 그래서 내가 빅맥 이렇게 불러. 아이맥. 아이맥. 아이맥을 실제로 들고 오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커피숍 입장에선 빅맥이죠. 그렇죠. 빅맥. 킨토시. 이제 거기 그러니까 프리랜서들의 천국이 된 게 3층까지는 점원이 거의 올라오지 않고 인력이 매우 적어서. 너무 천국 아니에요? 진짜 승천하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 그걸로 막 일하다가 의자 붙여놓고 자고 그래요. 와. 뭐 카페가 진짜 공공성을 너무 뛰었네. 왜냐면 너무 힘든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거기 분들. 3층은 네. 약간 쉘터였어요. 네. 아, 그렇구나. 제가 거기서 밤을 맨날 샜거든요. 조동근 교수는 명지대에서 퇴임한 이후에 현재 바른사회시민회의라는 단체에서 공동대표를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이투데이에도 칼럼 쓴 적 있고 뉴데일리와 인터뷰도 한 적 있고 대충 비슷한 매체들이에요. 특히 펜앤드마이크의 기사를 쓰고 펜앤마이크 그 유튜브에 출연을 하고 있는 준 언론인 나쁘게 해석하면 준 정치인입니다. 열심히 살고 있어요 요즘. 그래서 정확하게 9월 16일 토요일 오전 10시 17분에 준 언론인인 조동근 교수가 올린 페이스북 글의 전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죠. 당일 2023년 9월 14일 고등학교 동기들과 옛 경의선 철도를 따라 제법 걸었다. 힙한데 놀러 가셨죠? 아 덕질인도 늙었죠. 이제는 안 힙한데. 아니 조동근 입장에서는 힙해요. 그러니까 네. 나름 힙한데 놀러 가셨죠. 이미 인스타를 20, 30대만 쓰는 건 아니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반세기가 넘다 보니 건강관리 차원에서 주기적으로 걷는다. 그날도 걸은 뒤 식사하고 근처에서 커피를 마셨다. 어? 근처가 아닌데? 이따 걸어서 합정역까지 온 거죠. 그 철길 따라서. 아, 이게. 아니, 한 블럭이 떨어져 있는데? 명절이니까 이런 거 알아두시면 좋아요. 10대, 20대 청취자 여러분. 원래 어르신들은 나 어렸을 때는 학교를 철원에서 부산까지 걸어 다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려니 하세요. 근데 그들의 세계관은 그렇거든요. 그렇죠. 걸어서 5km가 먼 거리가 아니죠. 예. 합정역 7번 출구 근처 할리스 커피 매장이 문제였다. 참고로 할리스는 국산 브랜드다. 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국산 브랜드가 고객 알기를 우습게 한다. 이게 원래는 무논리인데 이런 논리를 쓰는 어른들이 하도 많아서 한국인들에게는 좀 익숙하죠. 그러니까 국산 브랜드의 작은 다운표로 강조를 했는데요. 이 강조에서 어디 감히 국산 주제라는 맥락이 읽히죠. 실제로는 그게 동인입니다. 할리스 커피집을 갔는데 우리 커피집 이 정말 멋져. 할리스 커피집 계속 할리스와 커피는 영어 영문으로 쓰고 있어요. 알파벳으로 쓰고 있어요. 이거 어디에 붙여도 힙해지는데요. 스타벅스 집 커피빈 집 우리 쪽 일행이 많아 자리를 잡는데 꽤 애를 먹었다. 겨우 자리를 잡고 주문을 하러 계산대로 내려갔는데 키오스크에서 주문하란다. 괄호 열고 키오스크라고 써 있습니다. 이거 왜 대문자로 쓴 거예요, 근데, 키오스크. 아, 이게 캡스락 눌려있어가지고. 아. 하라는 대로 17잔을 주문했다. 키오스크에도 강조 따옴표를 썼습니다. 어. 뭐에 화났는지 이미 알 수 있죠? 그렇죠. 할리스 커피 국산 브랜드 키오스크에 따옴표를 썼습니다. 자, 하라는 대로라고 하면은, 뭐, 누가 시킨 거야? 키오스크가. 아. 1인 1메뉴? 예. 네. 네. 말은 또 잘 들으시네요. 그, 건의도 하나 봐요? 어떤 키오스크는? 똑바로 안 해? 이거, 그거 AI로 이렇게 카메라 달려가지고, 어. 니네 17명 왔으니까 빨리 17잔 주네. 카드 다시 안 넣어? 키오스크에서. 아니, 이제, 매장마다 다른데, 이제, 옛날처럼 주문을 하러 가면은, 주문을 하러 오는 사람은 받아주고, 키오스크를 쓸 수 있는 사람은 키오스크를 쓰게 내버려 두는 매장이 있고, 네. 네, 주문을 하러 오는 사람한테 키오스크에서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는 맞아. 매장이 있는데, 후자였나 보네요. 아, 그래서 키오스크에서 주문하라는 대로 17장을 네. 주문했다? 네, 네. 아, 그거는 우리 한국의 청취 여러분 다들 보시잖아요. 키오스크에서 주문해주세요, 라고 말하면 갑자기 표정이 일그러지는 할배들. 있죠, 있죠. 예, 그리고 가서 우물쭈물 하면서, 뒤줄이 점점 늘어납니다. 근데 보통 풍경이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사람들이 그게 인식이 잘 돼 있어가지고 저분들은 키오스크를 어려워한다는 게 그래서 곧잘 도와드립니다. 맞아요. 네. 네. 먼저 가서 도와주는 사람도 있어요. 네. 보죠.
주문하고 진동벨을 달라고 했더니 자기네 괄호 열고 할리스 괄호 닫고 여기는 또 한글로 썼어. 그런 게 없다고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란다. 그러면 문자를 준다고 한다. 이 명칭 변경이 옛날 라플레옹 섬에서 탈출해가지고 돌아오는 거에 역순으로 할리스 커피 처음에 영어로 썼던 게 할리스 커피 할리스 커피 집이 됐다가 할리스 커피 집 자기네까지 왔네요 이제. 자기네는 그런 게 없다. 그리고 엄밀하게 말하면 지금 키오스크에 화난 건 아니었어요. 키오스크는 제대로 썼어요. 그 다음이 문제였죠. 진동벨이 없어? 그죠. 그리하여 윤석열 대통령이 경으로 변합니다. 순간 왜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라고 하지? 엄밀히 보면 핸드폰 번호는 개인정보이고 건물이 다른 것도 아니고 단지 층수만 다른데 왜 핸드폰으로 문자를 준다는 것인지. 그리고 문자 메시지가 언제 올지도 모르니 기다리는 것도 피곤한 일이고. 해서 진동벨 같은 것 없냐고 다시 물으니 그러면 커피를 다 만들 동안 옆에서 지켜보고 커피를 갖고 가라고 한다. 순간 화가 치밀었다. 전화번호 노출을 꺼리는 심리는 이해가 가요. 네네 맞아요. 근데 갑자기 분노가 올라오는 걸 보니까 호르몬이나 분노 조절 문제가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저는 솔직히 진지하게 그 문제도 걱정하거든요. 역정을 갑자기 잘 내는 할아버지들 물론 분노 조절 장애를 치유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어깨선이 55cm가 넘는 알바만 쓰면 돼요. 다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이분들 호르몬 문제가 있지 않나. 실제로 많이 겪으실 거고. 중년의 위기죠. 네. 예. 다만 그 호르몬의 문제를 근로까지 옮겨 적는 경우는 드뭅니다. 아니 그리고 이게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이분 이제 경제학자 출신이라면서요.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키오스크에 입력을 하면 키오스크하고 나와의 문제가 되는 건데 진동벨은 그 키오스크에서 뭐 이렇게 지급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연동이 되기가 어려운 거라는 거는 그것까지는 알기 어려워. 아, 어려워. 그것까지는 알기 어렵다. 쳐. 아 그리고 연동이 되어 있는 키오스크도 있거든요. 아 있어요. 네 옆에서 아주 집어가는 것도 있어요. 투썸이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에 그 불쾌함이 있는 거 내가 이렇게 키오스크도 잘 쓰는 남자인데 이런 거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런 영감까지는 좀 표현이 그렇고. 아까 그러니까 한현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살림하는 땡땡땡인데 네. 내가.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뭐 헷갈릴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고. 내가 그냥 노땅이 아니고 커피 마시는 사람인데. 할리스에서. 할리스에서 커피 마시는 연남동 센트럴 파크를 걸어서 지나온 고등학교 동창들과 여전히 걷기를 좋아하는 핫한 사람인데. 쟤네들은 키오스크도 못 쓰는데. 그래서 내가 내려왔는데. 그죠. 그것까지 듣지 않으면 저도 청소년들도 그러실 것 같아요. 저도 그리고 이해가 안 돼요. 앞에 다 이해해도 왜 화가 치밀었는지까지는 입감이 전혀 안 돼요. 그런데 이대로 계속 패스트 앤 퓨리였습니다. 더 보시죠. 이런 건방진 종업원이 있나. 겨우 참았다면서 참지 못했습니다. 단명수인 줄 알았네. 아, 그건 확실해요. 참았다는 말을 굳이 하는 사람은 못 참았습니다. 또 보죠. 커피 만들 동안 기다렸다 가져가라니. 그럼 네가 내리겠다는 거죠. 네가 감히 커피를 만들어? 이런 건방진 바리스타. 네. 할리스 커피. 여기서 다시 영문으로 쓰고 있습니다. 아 여기 커피. 점점이 너무 웃긴다. 점점. 아 점점. 할리스 커피. 여운이 있네. 그렇죠. 지금부터 너에게 협박을 하겠다. 이거는 권현성우의 어빌리티입니다. 네. 그럼요. 고마워요. 당신들 간이 배 바깥으로 나온 것 아니냐고. 이게 명칭이 또 한 번 격하했어요. 당신들로 왔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윤석열에서 경이 됐다고. 아 그러면 이건 약간 문장이 이게 예스러운 거라고 해야 되나? 당신들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것 아니야? 이것도 아니고 당신들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것 아니냐고. 아니냐고. 아, 이렇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네. 근데 그렇게 읽어보지 않죠? 그러면 뭔가 덕후 언어 같기도 하고 아니냐며 아니냐는 같기도 하고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그거 비슷하게 이 어른들이 아니냐고를 모르면 그렇게 읽혀요. 이게 페이스북이니까 방백이에요. 방백. 아 방백이죠. 맞아. 아, 방백이지. 진동벨을 포함해 페이지를 하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데 삐삐 용어죠. 호출이란 뜻이죠. 여기서 페이지는 근데 그 페이지도 영어문으로 썼어요. 네. 왜 굳이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게 하냐고. 아 이것도 아까 그거군요. 하냐고? 하냐는. 하냐는. 아 왜 그러냐고. 손을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고객에게 핸드폰 번호 입력하기 싫으면 기다렸다 가져가라고? 이것도 논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기다렸다 가져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층으로 모시러 와야 되는 거죠. 야, 그렇죠. 아니 진동벨을 달라는 것 같은데 진동벨, 그러니까 진동벨도 겨우 적응한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네. 본질적으로 진동벨을 갖고 다시 올라갔다가. 그 위에서 기다리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이게 이제 할리스가 그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게 할리스 같은 경우에는 그 계단 때문에 사람들이 진동벨을 들고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요. 저도 네, 그게 이해가 안 돼요. 네, 그냥 1층에 그러니까 서 있어요. 진동벨을 들어도 기다린다고. 아 참. 그리고 핸드폰 번호 입력하기 싫으면 다 저도 그냥 항상 이렇게 기다렸다 그냥 만약 2층이나 3층에 만약에 자리를 잡은 거면은 진동벨도 올라갔다 내려와야 되잖아요. 더 힘들잖아. 근데 네. 아마 그건 있을 거야. 17잔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혼자 내려온 거야. 아. 그건 그러니까 있을 거예요. 진심 한 가지를 일부러 계속 끝까지 말 안 하거든요. 내가 30년 전에 보던 다방은 이렇지 않았다라는 말. 문화지체를 겪고 있다는 말. 저는 문화지체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빨리 바뀌니까요. 네. 근데 그럼 그냥 그렇게 말이라도 하고 혼나보든가. 저는 이게 좀 비겁하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아르바이트생들이라든가 DC에서 이제 그 편의점 갤러리 같은 데서 보는 인건비가 비싼 세상에 대한 적응이 덜 된 맞아요, 거죠.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보통 자기를 표현할 때 그냥 손님에게 이 정도인데 고객이라는 말까지 쓰는 거 보면 그러니까요. 그 평소에 모든 그 기본 행실 혹은 이제 그러니까 의식이 드러나는 거죠. 인건비가 저렴한 시대의 서비스에 익숙한 그러니까 거죠. 점포의 운영 정책을 받아들이기 싫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점포에서 직원이 대안을 마련해줬어요. 옆에서 기다리실래요? 그러니까 갑자기 니까짓 게 감히 이 몸을 기다리게 하다니 건방지다로 받아들인 것 같잖아요. 그죠. 분노가 계속 치솟습니다. 그리고 건방지다란 말을 쓴다라는 것 자체가 보통 그냥 불친절이잖아요. 그게 뭐지? 우리가 보통 소비를 할 때 쓸 수 있는 최대의 말이. 근데 이걸 건방지다라고 하니까 벌써 뭐. 건방지다도 예. 얕게 표현한 거고 간이 배박같으로 나왔다 나온 거냐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네. 이런 건방진 종업원이 있나라는 워딩이 있었구나. 예. 건방지다 간이 배박으로 나왔다. 이건 굉장히 힘들죠. 이 분노의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무려 17잔이나 커피를 사줬는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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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제일 싫은, 제일 싫은 손님이죠. 맞아. 하지 않았냐고! 17명씩이나 오는 거. 그리고 저는 언론인이 쓴 건방지다는 말 제가 평생 기억나는 딱 하나의 사례가 있었는데, 한참 촛불 집회 때 조갑재 기자가 아시아나 호텔하고 조선일보사 앞에서 계란을 던지는 시민들에 대해서 이런 건방진다는 제목을 쓴 글을 쓴 걸 제가 봤던 기억이 나요. 그런 뉘앙스로 읽히죠. 나 교수인데. 예. 이게 아까는 한현우 기자가 어디서 어디로 갔죠? 오이냉국봉에서 혐한으로 갔잖아요? 그렇죠. 이분의 속도도 장난 아닙니다. 드리프트 계속 보죠. 이 정도면 할리스. 불매운동해야 한다. 분노가 계속 튀고 있습니다. 커피 왜 뺐어? 갑자기? 계단식 분노죠? 너무 귀찮아, 이제. 커피 계속... 명예로운 이름이에요. 저는 이제 이걸 그라데이션이라고 부르지 않기로 했어요. 계단식이에요. 팍팍 아, 올라가는 거군요. 가다가 푹 튀고 가다가 푹 튑니다. 네. 소비자들이 말은 안 하지만 할리스가 토종 브랜드라 이용하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지 않고서야 종업원이 이따위식으로 고객에게 말해도 되냔 말이다. 여기서 이미 계급의식이 드러나죠. 그리고 할리스가 토종 브랜드라 이용하는 데는 왜 쌍따옴표를 찍었을까요? 저는 근처에 탐탐이 없어 가는 건데. 할리스가 토종 없을 건데요? 국산인지도 네. 몰랐고요. 우리나라 프랜차이즈인지도 네. 몰랐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프랜차이즈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대단하게 돈을 주지 않는다는 거는 뭐 스타벅스나 다른 데도 똑같고요. 말 안 하는 다수의 소비자들이 할리스 커피를 이용하는 이유를 이 사람은 어떻게 한 것일까요? 이 얘기를 왜 하고 싶었냐면 화내기 시작하면 자기가 네. 어색하다고 느껴지니까 화내는 이유를 억지로 끌어다 대는 어른들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럴 때 나오는 논리예요, 이거. 그러면서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는 얘기는 이 뭐예요, 그냥. 돈 내고 커피 받아가는 거지. 프로스펙스를 신고 있었겠죠? 그랬길 바래. 일단 저도 국내 브랜드인지도 몰랐고 이 와중에 O-E를 써야 될 부분에 O-L을 쓰는 맞춤법 오류도 보이고요. 가만 있어봐. 어디야? 말해도 되냔. 이건 우리 집 고양이 살쪘을 때 하는 말. 그렇죠. 되냔. 네. 종업원 교육은 시키는지도 의심스럽다. 이러니 장사치란 소리를 듣는 것이다. 장사하는 거지 뭐. 저 업체를 장사치라고 비하한 건 조동근 교수 말고 또 누구일까요? 아니 와.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이 장사치가 아니면 뭡니까 이게? 나 저 올해 동창회 가면 자영업하는 친구들한테 장사치라고 해봐야 되겠다. 이게 평상시에 쓸 수 있는 어휘가 아니거든요. 야 장사치 안녕.
아니 근데 역으로 들으셔도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장사치고. 네. 그리고 지금 이 글에서 조동근 교수 외에는 아무도 그렇게 비하하지 않았습니다. 네. 더 보죠. 앞으로 할리스 장사하려면 테이블마다 키오스크 설치해 손님이 테이블에서 직접 주문하게 하라. 아무 말 단계가 되었습니다. 이거를 좋아하실 곳을 알아요. 뉴욕 야시장이나. 좋긴 좋긴. 아니 요새 술집 호프집들이 이런 테이블 키오스크 있죠? 예, 예. 요즘 밥집에도 많이 있어요. 왜냐면은 예, 예. 업체 입장에서는 모든 테이블에 소형 키오스크를 놓으면 장기적으로는 또 인건비가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아무 말을 하다 업체 편을 들어줬다는 걸 조동근 교수는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행히 실제로 조동근 교수가 원하는 대로 천천히 될 겁니다. 소비자들이 불쌍하다. 지갑은 손님이 여는데 손님이 직접 주문하고 직접 핸드폰 번호 입력하고 직접 커피 픽업하고 다 먹으면 손님이 직접 빈잔 갖다 놓고 그렇다고 커피값이 싸기라도 하냐? 갑자기 맞는 말로 선회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좋은 얘기하는데? 이거는 부동산 가격과 인건비 상승 때문이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경제학 교수님은 그 정도는 알아주셔야지. 맥도날다이제이션이라고 가르치잖아요. 이거를 인건비로 할 수 있었던 일들을 인건비를 똑같이 주거나 덜 주기로 하면서 점점 더 고객이 일을 하게 되는 상황. 그걸 맥도날드가 선도했으니까. 네. 결국 자본주의에 계속 기름을 갖다 붓는 경제학자들이 한 짓이에요. 그중에는 본인이 있어요. 그리고 이건 지금까지의 논점 진동벨 왜 안 좋아보다 훨씬 큰 주제로 뛴 겁니다. 아, 그렇죠. 네. 본질적인 문제. 사실상 논점 흐리기예요, 이건. 물타기죠. 이렇게 글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철학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자본주의는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돌아간다. 그렇지. 네, 대기업, 결과적으로는 이제 대기업에 맞는 식으로 소비자가 익숙해지게 된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철학을 지금. 노동자 착취를 넘어서 소비자 착취로 넘어가게 그렇죠. 된다. 그렇죠. 네. 이런 문제적인. 갑자기 꺼낸 거네요. 화내다 말고 자신의 삼인주의적인 특성을 발견해버렸어요. 그냥 아무 말 하다가 나온 건데 자, 이 게시물을 처음 발견한 사람들은 미친 듯이 자신의 SNS와 커뮤니티로 퍼나릅니다. 나도 드디어 추천글! 이내 조동근 교수는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9월 17일쯤엔 이미 스타. 그리고 이 게시물은 성지가 되었어요. 싸움의 성지죠. 그래요. 소원을 빌고 있는 댓글러들 사이사이로 전투가 오갑니다. 너는 문재인 지지자가 분명하다. 여기서 너는 조동근 교수일 때도 있고 댓글 쓴 다른 사람일 때도 있습니다. 아, 그렇죠. 네. 자, 문빠들도 너보다는 나을 것이다. 여기서의 너도 똑같고요. 뭐 교수님 말이 100번 옳습니다. 뭐 댓글에 할아버지들 많다. 너 이재명 지지하지. 뭐 제가 본 걸로는 갑자기 뜬금없게 남자 새끼들이 예쁜 여자에게 온갖 아양을 다 떤다. 왜 남혐하죠? 김행 아니야? 김행? 김행 후보자가 와서 댓글 단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 이쯤 되면 그냥 뭐 선왕당 같은 거 아닙니까? 거의 그렇게 됐어요. 할리스가 종북인 것 같다. 김행은 아까 봤잖아. 나왔거든요. 남자들은 다 세월에 지게 돼 있어요. 네. 아니, 저는 그, 할리스가 종북일 것이다라도 네. 봤는데 근데 이제 저도 댓글 구경하러 갔었는데 이분이 결국 분노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왜 내 핸드폰 번호를 네가 내 나라 말아야 이거 하나 있잖아요. 네. 그 고객의 개인 정보인데 막 달라 그러냐. 그런데 어떤 분이 이제 중요한 지적을 했더라고 댓글로. 아, 그 얘기 좀 더 할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이게, 아니 그게 이 얘기예요. 예. 맞아요.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이제 페이스북 프로필 안에 들어가 보면 예, 예. 자기가 이제 정보 공개를 몇 개를 하잖아. 근데 캡처를 해놨는데 거주지 서울, 출신지 서울, 핸드폰 번호 010 땡땡땡땡땡땡. 써니 지가 써놨어. 자기가 다 써놨어. 아 그러면 이거는 알려 그래서 화가 난 게 아니고 이미 알려주지 않았느냐. 내 페이스북에 가봐. 나 유명한데. 아니 별게 다 있어요. 생일 1953년 5월 25일. You should know my number. 결혼 연애 상태 기혼. 자기가 다 공개해놓고. 그래서 저도 그 댓글들을 봤거든요. 그렇게 초기 댓글이에요. 굉장히 앞쪽에 있어요. 제가 댓글이 하도 재밌어서 다 봤거든요. 막 그러면서 옆에 조 교수의 친구 중에서 우리공화당 인지현 씨 보이고 아 우리공화당 그러니까 이 글은 원래 할리스 커피 카운터에다가 자기 핸드폰 번호 주기 싫어서 그 개인정보라고 분노한 게 시작이었는데 페이스북 정보란에 자기 핸드폰 번호를 올려놨는데 지금은 지웠습니다. 하지만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누가 핸드폰 번호를 정보란에 썼잖아요 라고 지적을 하니까 그때 부랴부랴 지운 분명히 거예요. 분명히 심심한 사람들이 문자 보낸다. 커피 준비되었습니다. 문자 보내고 요새 하는 거 뭐 있지. 똑똑 나 할리스 커피야. 문 좀 열어봐. 새벽에는 커피가 안 오는 줄 알지. 똑똑. 그런 식으로 신나게 놀았어요 사람들이. 현재 공유 267회 댓글 960개가 쌓여 있고요. 네. 679명이 좋아요 내지는 웃겨요 뭐 화나요 등등을 눌러놨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조동근 교수의 소개와 정보를 봅니다. 서울 태생, 서울 4대 부고와 서울대 졸업, 전공은 건축공학과 경제학. 공부도 많이 했어요. 신시내티 대학에서 경제학, 석사인지 박사인지는 안 써놨고 지금도 서울 삽니다. 네. 명지대 경제학과에서 2018년 8월 31일에 정년 퇴임했네요. 좀 박사겠네요. 나이도 많아요. 앞서 언급했듯이 퇴임해서 명예교수가 된 후에 여기저기 글을 쓰는데 그중 하나가 펜앤마이크. 펜앤마이크 좋죠. 그쪽 유튜브도 나가고요. 조동근 교수가 작년 8월 말에 2022년 8월 말에 쓴 칼럼 제목을 잠깐 보겠습니다. 제목만 보죠. 조동근 칼럼 20%대 지지율 윤정부의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하는 이유. 아, 듣기만 해도 슬퍼요. 놓지 마세요. 여러분. 뭐 다 발견하셨을 텐데 이런 일관성이 있죠. 잠시 후에 또 윤석열 이게 또 저는 이게 재밌어요. 이 조동근 교수의 글에 사람들이 댓글 장난하고 있잖아요. 정치 가지고 싸우고 댓글 장난 길어지면 정치 갖고 싸웁니다. 그러면 이름이 주로 문재인 이재명이 등장하고 윤석열 갖고 난 싸웁니다.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재밌게 그러니까 웃기게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타격감이 없는 거예요. 타격감이 없어요. 타격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건희는 무서워서 못 때리겠는데 윤석열은 때려봐야 재미가 없어서 못 때려요. 그러니까 네. 문재인 지지자한테 문재인을 욕하면 지지자들이 엄청 열받아. 이재명 지지자한테 이재명을 욕하면 지지자들이 엄청 열받아. 윤석열 지지자한테 윤석열을 욕하면 지지자들이 타격이 없어요. 혹은 지지자들이 안 들어. 나 사실 지지 안 하는데. 그리고 지지율 조사를 갤럽에서 하면 1%쯤 올랐을 때 포털뉴스 앞면에 나오죠. 그리고 뚝뚝 떨어질 때는 안 나옵니다. 한 몇 주 동안 갤럽 조사를 못 봤는데 그러면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가을 들어서 20%로 내려앉았던 적이 있었던 것도 모르세요. 많은 분들이. 와, 네. 근데 조동근 교수도 그렇고 아까 한현우 기자도 그렇고 그 밑에 부하 직원 그리고 조동근 교수는 이제 밑에 그 대학원 조교들 진짜 힘들었을 것 같아요. 느낌에. 생각만 해도 이 대학원생들 지도제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스트레스만 네. 줬으면 말도 안 해. 엄청 딱 스타일이 보입니다. 이 공부 노동자들은 딱 감 오거든요. 뭘 교수들. 요구했을지 네. 알 수 없어요. 그냥 화내는 사람은 차라리 괜찮은데 왜 화가 났는지 앉혀놓고 설명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학교도 그런 교수님이 있었어요. 네.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건 규율과 법에 맞지 않는 무리한 요구를 당연하게 할 사람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다른 건 몰라도 교수나 하면 안 돼요. 진짜 지옥됩니다. 연구실. 뭐 대학원생 생활을 해보면 이렇게 이제 성인이기도 하고 하니까 이제 교수들하고 밥을 먹으러 갈 때가 있어요. 회식. 그러면 이런 좀 그 어디로 튈지 모르는 교수 옆에 꼭 불쌍한 저 같은 대학원생을 앉혀요. 전담 한 명 있어요. 감당하라고. 그러면 정말. 네. 그러다 이제 질리는 거죠. 이제 학교 생활을. 세상이 진짜 신비로운 게 그게 체질에 맞는 애가 한 명씩 있어요. 난 안 맞았는데 꼭 했어야 되는. 목요일은 분노한 어르신 이야기들이에요.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XSFM입니다. 순행은 커스터마이징에 따라 효율 차이가 큽니다. 컴스테이션에 문의하십시오.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다양한 브랜드야, 다양한 라인업. 소리가 궁금한 사람들에겐 XS몰 하이파이 섹션. 오랜만이군, 매화. 그 안에서 참느라 고생이 많았네. 얼마나 답답했겠어. 3일 만에 밖에 나오니 한결 상쾌하네요. 그래서 그런지 더 크고 좋아 보이는군. 그런데 어떻게 절 나오게 한 거죠? 몰라? 매일 매화 덕분이지. 기능성을 인정받았다는 건 그런 거거든. 아,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도와줄 수 있다는 그거? 앞으로 매일 만날 테니 기대하라고. 상쾌한 하루의 시작. 매일 보는 즐거움. 매일 매화. 제조 극동 에치팜. 판매 TNS.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매일 매화 광고를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권희연 성우가 도와주겠습니다. XSFM은 온라인 쇼핑몰이 구현할 수 없는 우회적인 애누리로 가득합니다. 날짜를 정해두고 하는 세일을 그 날짜가 지나도 귀찮으니 내버려둔다든가 하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그죠? 사기죠 이건? 매일매화의 추석 이벤트는 아직 종료하지 않았습니다. 추석은 갔는데요. 아직 종료하지 않았다는 거는 작년 추석으로부터 지금까지 종료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럴 수도 아니 그렇진 않고. 아니에요? 네. 설날 이번 설날 추석. 아 이번 추석? 네. 지금 추석 배송 끝났잖아요? 아직도 하고 있어요.
매일매화 3+1 이벤트. 아침마다 상쾌하고 싶다면 매일매화를 먹고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물을 많이 드세요. 액세스몰에 있는 매일매화 상세 페이지의 복용법을 참고하세요. 참고해 주세요. 액세스몰에 매일매화가 있습니다. 약간 그라데이션 발랄 같은 게 있네요. 왜냐면 지금까지 그라데이션 분노했잖아. 첫날은 중년 분노데이. 마지막 기사를 보겠습니다. 취재수첩. 언론이 조장하는 저출산 현상. 농민신문. 2023년 7월 19일 00시 10분. 수정. 2023년 7월 19일 5시 1분. 새벽에 열심히 만졌네. 그리고 농축산인은 농민신문에 밑보이면 안 되지 않아요? 농민신문은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저는 농정신문과. 아, 거기 파벌이 있구나. 농민신문은 그때 몇 번 말씀드렸지만 농협의 기관지에 가깝고, 예. 그리고 농정신문은 전국 농민의 총연맹. 맞아, 아주. 나도 예. 경기신문이랑 경기일보 헷갈려가지고 선배들한테 혼나지 있어. 이거, 네, 저기, 네. 데이터 센터를 하다 보면은, 그 성향 확실히 보이잖아요, 농민신문. 맞아, 맞아. 맞아. 농민신문 굉장히, 뭐죠, 언급이 많이 줘서 좋은 필진들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뭐, 유용한 정보도 많고요. 저도 심지어 구독자입니다. 그러면은, 네. 우리 네. 농축산이도 좀 써주세요. 그런 연락은 절대 안 올 겁니다. 바이라인 보시죠. 이문수 전국사회부 차장. 왜냐면 이 사람을 깔 거거든요, 지금부터. 전국사회부? 지역사회부가 따로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재패한 네, 이 사람, 쇼군인가 봐, 이 사람이. 영주 다이묘가 아니고. 이문수 다이묘. 백작 뭐 이런 거 아니고. 혼자 사는 성인 남녀의 일상이 유쾌하게 그려진다. 결혼한 남녀는 하루가 멀다 하고 피 터지게 싸운다. 이혼한 남자들이 모여 대수롭지 않게 결혼 경험을 희화화한다. 자, 따옴표로 시작하거든요. 이게 누가 한 얘기라는 거예요? 이거 그냥 자기가 다 이렇게 쓴 거예요. 얘도 네. 왜 따옴표로? 중간 제목 같다. 그렇죠. 중간 제목 같은 중간, 느낌. 앞에 앞에 지금. 네. 네. 아니야, 사실은 합정역 7번 출구처럼 종업원이 할리스 커피 말한 것처럼 누가 말했을지도 몰라. 결혼한 남녀는 하루 동안 라고 말했을지 모른다고. 아, 물론 우리 성우님 이제 신혼이신데 어쨌든 본래 관계가 지옥입니다. 그죠? 제가 오늘 여러 번 이야기 드렸어요. 신혼에게는 해로우신 분이라고. 아, 그리고. 저 혼종 얘기 들으면 안 돼. 이게 나 혼자 산다 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근데 이게 혼자 사는 성인 남녀가 뭐, 만약 혼자 사는데 싸우면 그게 더 문제잖아요. 이거는 이제 자아가 분열해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그걸 사는데 싸우고 있다는. 23 아이덴티티스 아니에요. 식스센스도 아니고. 네. 아니면 접신이라고 부르죠? 네. 네. 그니까 이혼한 연예인들이 나와서 그게 아마 뭐, 프로그램 하나 있잖아요. 류누리 새끼요. 네. 근데 그 남자들이 와서 되게 대수롭지 않게 얘기해야 되지. 심각하게 얘기하면은 그 전 부인이 누군지를 다 아는데 전 국민들이. 그죠. 그럼 더 이제 이거는 예능이 아니라 심각해지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이거는 네. 그런 프로그램 존재하면 안 되죠. 그리고 이거는 마치 그 유튜브 알고리즘 같은 거라서 본인이 이런 걸 찾아보는 거잖아요. 그러게요. 그냥 슈퍼맨이 돌아갔다 이런 거 보면은 알콩달콩하게 가족 꾸리고 사는 연예인들도 나오거든요. 그럼요. 네. 자기가 찾아보고 나서 화를 내니까 이게 문제인 거지. 그쵸, 근데 똥별이 봐야죠. 제가 이제 똥별이 얘기도 좀 써놨습니다. 네, 읽어주세요. 퇴근 후 별 생각 없이 텔레비전을 켜고 채널을 돌리고 있노라면 문득 혼란스러움이 밀려올 때가 있다.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황금 시간대 인기 프로그램 대부분이 결혼과 가족제도, 출산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짙다. 그래요? MBC 나 혼자 산다와 오은영 리포트 결혼지옥, SBS 신발 벗고 돌싱포맨이 대표적이다. 이거 다 우리 어머니가 되게 좋아하는 프로그램인데? 일단 예능을... 저도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직장도 있는 사람이 예능을 왜 이렇게 많이 봐? 하는 생각이 어머니가 오은영 리포트 빼고 두 개는 늘 챙겨보세요. 그리고 제가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농민신문에서 MBS를 런칭을 했거든요. 농업방송이 MBS 거예요. 아까 예, 농민신문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 차장님은 집에 오셔가지고 그렇지 MBS 쳐야지. 아, MBS를 보셔야죠. 저는 MBS 많이 보거든요. 아,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프로그램은 솔루션 프로그램이잖아요. 이 5년 리포트. 예, 그러니까 당연히 문제 있는 사람이 나오겠죠. 뭐 평탄한 사람이 그게 뭐 물론 과잉된 면이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건 이제 예. 궁금한 이야기 Y를 보고서 왜 이렇게 궁금한 이야기만 나와라고 화를 내는. 그 예를 들어 이제 블랙박스 나오는 그 교통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고서 예. 왜 사람이 자꾸 죽어 이렇게 승질내는 거랑 비슷한. 아, 그 왜 사고가 자꾸 나는 거야? 막 이러면서 만약에 잘 먹고 잘 사는 프로그램을 보고 싶다면은 우리 헬마가 얘기한 것처럼 슈퍼맨이 돌아왔다 이걸 보셔야죠. 그리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저 사실 왜 황금 시간대에 이 프로그램들이 인기가 좋아 되어 있는가 사람들이 네. 그런 것을 원하니까 그리고 이 비평적으로 다시 또 접근을 해보면은 돌싱포맹과 운영 리포트는 가족제도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가족제도를 다시 복원하자라는 그렇죠. 유지하려고 이데올로기가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보수적인 프로그램 저는 생각을 네. 하거든요. 맞아요. 좀 그 정도 아 그냥 찢어지지 왜 저렇게 살아?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돌싱포맹에서 계속 나오는 게 혼자 살아서 짠한 그런 순간들 뭐 이런 것들을 예능적으로 만들어내거든요. 그런 건 다시 가족제도를 복원하자는 그런 얘기잖아요, 결국. 그리고 나 혼자 산다는 굉장히 MBC에서 인기 많은 그 예능인데 이건 뭐 부정적 요소를 드러내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혼자 사는 사람들의 뭐 찌질함, 너절함 이런 게 좀 콘셉트더라고요. 그리고 나 혼자 산다 네. 매화 나오는 말이 아, 올해는 결혼해야지인데. 네. 네, 맞아요. 아, 그리고 이제 나 혼자 산다는 거기 고정 멤버들의 캐릭터 쇼가로 이제 진화했어요, 이제는. 그리고 사실 이제 이 멘트들 정치인들, 특히 보수 정당 정치인들이 맨날 하는 얘기거든요. 올해 초에도 나경원 전 의원이 그 TV 보면 맨날 이렇게 비혼 조장 정확히 얘기했죠. 딱 정확히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는 요거를 좀 지적하고 싶은데 한 몇 달 전에 그런 얘기가 이제 트위터에서 좀 많이 돌아다니고 리트윗 많이 탄 적이 있었어요. 스리생이 너무 밝기만 하고 정치적인 문제 전혀 안 간 언건들이나 이 PD가 저는 그런 주장을 보고 되게 식겁했어요. 이거 사실 좌와우만 바뀌어 있지. 그렇지. 문화 컨텐츠더러 정치에 복속하라고 윽박 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위터에 목소리 큰 분들 중에 그거 되게 내가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 모르는 분들 많아요. 이제는 트위터가 아니라 X로 변했습니다. X예. 근데 그분들은 되게 극소수인데 이런 분들은 은근히 다수예요. 잘 만들어서 성공한 프로그램 보고 정치에 복속하라고 자꾸 시키는. 그래서 되게 의견이 많아요. 같은 프로그램 보고 어떤 사람은 무슨 이런 사회 문제가 안 다뤄져 있다. 어떤 사람은 환경 문제가 안 다뤄져 있다. 어떤 사람은 노동 문제가 안 다뤄져 있다. 사실 그런 옴부즈맨 다 갖다 버려야 됩니다. 그 옴부즈맨들은 고쳐야 돼요. 이걸 고치는 게 아니라. 이건 그냥 자본주의 사회의 히트 프로그램들일 뿐이에요. 저는 사실 보면 저로 말할 것 같으면 나 혼자 산다 보면 나 혼자 안 살길 잘했다고 생각하고 결혼지역 보면 결혼하기 싫다는 생각 아직도 결혼한 지 10년 됐는데 저도 그 생각해요. 다 싫게 만들어요. 전 슈돌바도 애 키우기 싫어요. 명품 자랑이고 비싼 유모차 자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데올로기를 담아내라고 요구한 게 아니라 여기에 어떤 이데올로기들이 숨어서 들어가 있는가를 분석해야 되는 거죠. 왜냐면 그게 지금 시대 정신이 있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그걸 반영하고 있구나라고 관찰의 대상이지 관찰과 분석의 대상이지. 기본적으로 해석이 약간 핀트가 나갔는데 네. 여기서 조금 더 나갑니다. 여기서부터는 공부를 좀 덜한 포인트 같아요. 더 보죠.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해에는 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괄호열고 OTT 괄호닫고에서 성소수자의 짝짓기 프로그램 메리키어가 나오면서 적잖은 파장을 일으켰다. 이거 프로그램 이름에 짝짓기 프로그램이라고 장르명하는 거 괜찮습니까? 야 근데 이거는 한국 아니 왠지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넷지오 와일드에서 보는 건 것 같잖아. 그러니까 이게 교미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그럼 산란기 프로그램이라고. 근데 한국 거지. 한국 예능에서는 이런 장르가 있잖아요. 커플 매칭 네. 네, 프로그램이긴 짝 한데 짝 같은 거. 나는 솔로 같은 거. 최근 TVN에서는 2억 9천만 원의 상금을 내걸고 결혼을 앞둔 사람끼리 경쟁시키는 결혼 전쟁까지 선보였다. 뭘로 경쟁해요? 롤? 그거 농축산인이 되게 좋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진짜 두 번 보고 저도 못 봤어요. 너무 못 보겠더니까 그러니까 이게 예비 신랑 신부가 뭔가 이렇게 서바이벌 게임을 해서 이기면은 나중에 2억 9천의 혼수 비용을 낚아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막 갯벌에서 웨딩드레스랑 턱시도 입고 달리고 막. 아 그런 거? 네, 그러면서 이제 싸움 불러일으키는 거죠. 슬랩스틱형 경쟁 그렇죠. 프로구나. 네, 근데 이제 뭐 배경 자체는 굉장히 그로데스크하게. 네. 결혼에 들어가는 평균 비용인 2억 9천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건데 남녀 간 혼례를 유물론 시각으로 접근한 것 같아 씁쓸하다. 제가 이런 사람들을 보고 흰손 먹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안 그런 커플 몇이나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이게 유물론 시각이에요? 뭐 유물론이 뭔데요? 이게 유물론 그냥 시각이에요? 그냥 돈 들어가면 유물론인 거지. 그러니까 물질적이다 뭐 이런 얘기는 할 수 있는데 그렇죠. 나는 먹물 출신이니까 그렇게 물질적이다 같은 흔한 표현을 쓰는 게 아니고 내가 마르크스주의에 관련된 책도 읽어본 유물론 관련된 내용을 알고 있는 먹물이다.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 뭐 유물론 얘기가 나와서 먼저 말씀을 유물론이라는 드리면 유물론이라는 단어를 이해 못한 것 같은데 그 특히 이제 농촌에서의 다문화 그러니까 결혼 이주 여성들 문제가 가장 유물론적인 결혼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를 매일 봤을 텐데. 근데 제가 보기에 이 유물론은 이렇게 이해한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경제사 수업을 많이 했었으니까 학생들한테 역사적 유물론을 정답을 쓰라 그러면 이렇게 써요. 모든 역사에는 유물이 남는다. 와! 야! 오, 그건 문화재지. 그럼 네. 그 반대는 관념론이 아니라 무물론이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거니까 뭔가 물질 너무 물질 중심주의. 그렇게 이해한 것 같아요. 어. 이 우리. 아 근데 그렇게 본다고 하더라도 결혼 전쟁은 결국 그런 물질적인 세태를 뭐 풍자한다 이렇게 해석 이런 식으로 뭐 해석을 하는 게 맞는 비평 접근인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으면 지금 정부가 제일 유물론적이지 않아요? 뭐 신혼 부부한테 뭐 특혜를 준다, 애를 낳으면 뭐 양육비를 준다. 지금 쓰시는 문장에서 유물론은 이문수 차장의 유물론이죠. 네. 네. 심각한 먹물 소리인 게 그럼 빵원으로 결혼해 보시든가. 그렇지. 그리고 메리키어는 짝짓기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이미 짝인 커플들이 퀴어 커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보게 되면 여러 과정들을 맞닥뜨리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보지도 않은 거네. 다 퀴형이죠. 그래서 그저 이제 기자는 아니 왜 정상 남녀들이 만나야 되는데 저렇게 이렇게 남자 뭐 여자 막 이렇게 만나가지고 왜 저러고 있어 그러니까 한 거죠. 그리고 심지어 이건 웨이브의 웹드라마거든요. 그래서 지상파나 종편의 잡대로 들이댈 수가 없어요. 이게 리얼리티 예능이 아니고 드라마 드라마예요? 뭐 아니요 드라마라기보다는 약간 다큐긴 한데 다큐 형태예요. 네 다큐 형태이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그냥 커플들이에요. 그래서 고민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혼인 신고를 할 수가 없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뭐 네. 나는 솔로나 이런 프로그램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거네. 기존 커플들의 그냥 이 퀴어로서 이 여기서 살아가는 이야기를 담은 좀 서사성이 강한 어떤 거죠. 어떤 사람들은 드라마나 영화도 정치에 복속시키려고 하죠. 이번 정권 들어선 더 하죠. 그래서 이게 뭐 바람을 피운 거. 당거나 뭐 남의 커플을 뺏어온다던가 그런 문제작이 아니라 그냥 보통의 평범한 커플들의 어떤 자충우돌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럼 뭐 어차피 잘 팔릴 것도 아니었네. 그냥 연애한 얘기고. 그리고 뭐 어쨌든 결혼 전쟁 이건 제가 봐도 좀 어질어질한 프로그램인 건 맞는데 이 뭐 로맨스 지향의 결혼 이게 이미 19세기부터 19세기 아니 그 전에 더 그랬죠. 이게 없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렇죠. 예. 대학교 1학년 교양 수업 때 다 듣거든요. 결혼의 로맨스는 원래 없었다. 예. 그래서 그리고 제가 찾아보니까 가장 유물론적인 결혼이 재벌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21세기 사람인데 보면은 행복도도 가장 높고 이혼율도 가장 낮아요. 굳이 그 얘기까지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이거는 그냥 뭐 여기 지금 신혼이신 분도 앉아 계신데. 조사가 있더라 이러면서. 관계는 지옥입니다. 네. 타인은 지옥이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더라. 예. 또 보죠. 기자가 프로 불편러 괄호 열고 전문적으로 뭐든지 불편해하는 사람 괄호 닫고 라서 그렇게 느끼는 걸까? 비단 아기 울음소리가 그치고 노인만 가득한 농촌을 자주 접하는 직업군이라서가 아니다. 다양한 인구 지표가 죄다 적신호인 상황에서 이런 예능이 달가올 리 없다. 뭐 저도 농촌에 돌아다니는 프로 불편너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노인들이 이런 프로그램 보진 않으실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결혼적으로 네. 보진 않으시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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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농촌에서 왜 이렇게 노인만 봤지?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 노인의 삶을 좀 보게 되면 나름대로 또 거기서 잘 지내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통계가 있어요. 귀농 귀촌에 어느 정도 성공을 하고 정착을 하면 다자녀 가구로 전환을 많이 해요. 보통은요. 네. 그렇지. 네네네. 괜찮네요. 그러니까 둘 낳다가 셋도 낳고 막 그러니까 다둥이 가정들이 보통 귀농 귀촌 가족들한테 굉장히 많습니다. 업종과 커뮤니티의 특성이죠.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수도권보다 그러니까 증가율로 보자면 그 샘플들이 요새 나오거든요. 인구학에서. 그러면 귀농 귀촌을 좀 이렇게 전향적으로 잘 정착할 수 있게 하면 예, 이렇게 된다. 이건 전 세계 다 마찬가지예요. 네, 대도시일수록 아이들을 덜 낳게 돼 있어요. 네, 그렇게 진화하게 돼 있어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네. 아닌데 농촌은 정착만 하면 그러니까 조금 이제 예, 자리를 잡으면 그래서 결국에는 이 보고 싶은 것만 본 거죠. 그리고 인구 소멸론의 허수가 굉장히 최근 지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표는 적신호인 건 맞아요. 그렇다고 뭐 도시의 신호는 뭐 청신호인가요? 서울도 인구가 지금 줄어들고 있는 판에. 서울이 더 빨리 줄어들 거라고. 예,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는 이제 인구가 줄어드는 나라로 전환이 됐고요. 예, 그래서 이런 예능을 보는 것과 농촌의 고령화 문제는 굳이 찍어다 붙일 수 있는 요소는 아니다. 그렇죠. 오이냉국과 좀비 같은 거죠. 네, 맞아요. 예. 이것의 그 논리적인 빈 부분은 아까 할리스 커피 때랑 똑같아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는 말이 거기서 왜 나옵니까? 그러니까 어떤 때에는 어른들이 급발진을 했다는 걸 내가 느끼고 그게 어색해서
왜 우리 강아지가 이렇게 저기 멀리 있는 강아지 냄새 맡으러 뛰어갔다가 그 강아지가 쳐다보면 어색해서 빨리 다른 데로 돌거든요. 그런 드리프트의 느낌이에요. 왜 굳이 이런 어색한 논리를 갖다 붙일까? 자기가 화를 낸 게 실제로 어색한 일이라는 걸 알고 있어서는 아닐까? 저는 가장 좋게 보면 그렇게 봅니다. 2022년 합계 출산율 0.78이라는 숫자는 이제 소수점 아래 숫자까지 외울 정도가 됐다. 왜냐면 소수점 아래에만 숫자가 있으니까. 와, 그런 해석은. 부부가 최소 두 명을 낳아야 지금 인구가 유지되는데 한 명도 낳지 않는다는 얘기다. 자, 누가 결혼을 가장 유물론적으로 바라보고 있을까요?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는 1995년 9.4건에서 지난해 3.7건으로 60%가량 쪼그라들었다. 2030년에는 모든 국민을 나이별로 줄 세웠을 때 딱 중간에 있는 사람의 나이, 즉 중위 연령이 50세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암담하다. 이걸 암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로 5, 60대더라. 그러니까 그냥 이게 현실인 게 그렇게 싫은가? 제가 낼 모레 50이잖아요? 네. 그래도 저는 생각해보는 이제 우리나라의 50대가 30년 전에 50대하고는 완전 다른 거잖아요. 굉장히 네. 똘똘하고 뭐 체력도 좋고 물론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예. 그래서 이 중연령이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닌 거고. 예. 어떻게 보면 네. 이제 우리 출산율이 너무 낮아지는 것 자체가 네. 문제인 건 맞는데 네. 이게 어떤 뉴노멀의 상태로 전환되는 거잖아요. 한국이 좀 이제 속도가 빠르긴 하지만 다른 나라라고 해서 인구가 늘어나는 건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거기에 적응할 수 있는 고민을 좀 해보자는 할 수 있는데 무슨 이게 유물론적으로다가 1 플러스 1은 2 이상이 돼야 된다. 이거야말로 좀 접근 방식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인구가 계속 늘어나야 한다는 정치인의 주장이 유물론적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진짜 머티리얼리즘이에요. 왜냐하면 국가경제에 복속할 존재로서만 보고 있는 게 1번이니까. 그리고 혼인신고 안 하고 같이 잘 지내는 커플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커플들에 대한 카운팅이 안 되는 것 뿐인 거지. 그래서 그러면 그 문제를 제대로 고쳐주든지. 많이 권고하잖아요. 국제기구에서도 야 한국 니네 진짜 이러면 안 돼.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소위 말하는 법적 관계가 아니어서도 아이가 태어나면 뭐 그냥 그 자녀처럼 이렇게 하고 이제 그렇게 해야지 니네도 될 거야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뭐죠? 파트너? 예. 네. 그러니까 실질적인 어떤 파트너와의 관계, 예를 들어 병원에서 뭐 보호자를 불렀는데 법적 관계가 아니면 뭔가 결정을 할 수가 없지만 뭐 의미 있는 판결도 나왔죠. 얼마 전에 이 동성 커플이었는데 그 의료보험을 같이 해도 된다. 왜냐하면 사실 혼이니까. 그래서 뭐 이제 상고가 들어가고 한다고 하지만 사회는 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매체의 특징은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농민신문이라는 매체 자체가 워낙 이게 그러니까 프로 불편너도 설명을 해줘야 될 정도로 이게 독자층이 딱 좀 정해져 있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거기에 혹시 독자의 어떤 취향에 맞춘 거라면은 뭐 차장으로서는 할 수는 있긴 하겠지만 다만 독자의 취향을 이렇게 맞추는 차장은 없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그건 그렇습니다. 네. 네. 언론 매체의 존재 이유가 현재 사회상을 반영하는 것에만 있지 않다. 국가 백년대계를 함께 고민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이 더 크다. 이게 제일 큰 문제라고 제가 지적하는 네. 거예요. 엘리트주의네요? 왜 1번이 국가 백년대계여야 되냐고요. 내가 애를 낳느냐 마느냐가. 그러니까 지금 엘리트주의고 민주주의 부정하네요? 언론인으로서 너무 자아가 웅장하고 비대합니다. 그렇죠. 언론은 제가 보기엔 취재 잘하고 사실 잘 전달만 해도 예, 모든 역할을 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국가를 지금 설계주의자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그동안. 그것 때문에 문제가 더 많아진 거고. 정확히 그 멘탈을 가지고 있어요. 좀 더 보죠. 역경을 딛고 결혼이라는 대사를 치른 신혼부부. 서사가 끊이질 않는 좌충우돌 다둥이네 가족. 문화 충격을 딛고 한국 사회에 안착한 다문화 가정을 황금 시간대에 편성해도 충분히 재미와 감동을 줄 수 있지 않을까? 다 있는데. 그리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간섭하는 거를 이제 방송사에서는 편집권 침해라고 합니다. 네. 알아서 하는 거지 왜 니들이 와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냐고요.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되게 많이 문제작으로 논문도 많이 나와 있는 게 이 러브 인 아시아. 이게 뭐 전 제대로 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게 그 외국인, 그러니까 결혼 이주 여성이 와서 한국에서 뭐 남편이 뭐 사망을 했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거를 극복하고 잘 이제 그 적응한 그런 프로그램이어서 굉장히 호도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상황을 많았고. 호도한다는 예. 지적을 많이 받는다. 예, 그리고 또 EBS에서 지금 다문화 고부열전
네. 우리 어머니 좋아하시는 거. 네, 이거 아시죠? 어떤 프로그램? 굉장히 오래된 프로그램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갈등 있는 고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주 여성들하고 그러면은 이 시어머니 주로 이제 시어머니죠. 시어머니하고 친정을 가보는 거예요. 뭐 베트남이든 칠리펀이든. 이제 시어머니가 문화 충격을 받죠. 네, 그래서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이런 데서 살았구나 이러면서 막 3층짜리 대궐에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그런 거야? 가서 너무 가난해서 안타까워하는 게 아니고 네. 가면 보통 이렇게 어마어마한 부잣지. 그리고 진짜 유물론적인 결혼이잖아요. 물론 잘 지내는 커플들도 제 아는 형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여성들이 훨씬 더 학력이 높은 경우도 많아요. 그럼 그건 철저하게 한국에서 뭐 과수든 축산이든 좀 어떤 좀 현금이 좀 도는 업종일 경우에는 그렇고 근데 고령의 남성이고 굉장히 그 경제 규모가 적을 경우에는 또 거기에 맞춰서 이게 혼인시장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보고 만약 막 되게 아 우리나라가 되게 잘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한다라면 사장님은 다시 취재를 좀 그죠. 다시 해보셔야죠. 그 지금 네. 얘기한 이분이 열거한 이런 내용의 예능이나 드라마들 다 있는데 네. 자기가 안 찾아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문화 충격을 딛고 안착한 다문화 가정은 굉장히 과잉 대표화돼 있는 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많이 주목하는 게 동행이라고 KBS 프로그램 있잖아요. 거기서 보면은 엄마 쪽이 이제 이주 여성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건 전 눈에 많이 들어오거든요. 결국엔 농촌의 문제가 저렇게 뭐랄까 그 2세, 3세들에게 좀 다시 빈곤 문제가 또 넘어가는구나. 그게 좀 많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해서 외람되긴 하지만 그렇게 역경 딛고 막 뭐랄까 막 러블리하다? 이렇지는 않은 걸 많이 보게 되죠. 실제로. 그렇게 보여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환경이 아니다, 현재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취재 과정에서 모를 리가 없었을 텐데. 이 양반들이 예. 그걸 보여주자고 하고 모른 있으니까 모른 척 하는 지금. 거죠. 모른 척 하는 거죠. 그리고는 어떻게든 아름답게 결론 지어보자. 그러니까 제가 늘 그렇게 만드는 건 아닙니다만 이웃집 찬스를 보면서 재밌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생각보다 여과 안 된 현장의 어감을 전달해 주려고 애를 써요.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무리 몹쓸 소리를 하는 걸 어떻게든 KBS용으로 녹여내요. 그리고 아는 사람, 코드를 이해할 사람들만 그 코드를 이해하고 그 코드를 왜곡할 준비가 충분히 돼 있는 어르신들은 또 그렇게 왜곡해서 예쁘게 보도록 만들어요. 잘 만든 다큐는 두 가지 그림을 한 가지 그림에서 보여주거든요. 그거 되게 잘하는 편이에요. 근데 그런 걸 한다는 건 나쁜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PD가. 그게 KBS PD의 다이나믹함인데 KBS가 맞는 프로그램 만들 때 이 기자는 그런 문제 한 번도 평생 고민해 본 적 없다는 네. 서투른 느낌이 듭니다. 그린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여기서 나오는 모든 그 예능 프로그램 드라마 비평 이런 것들이 다 수준 이하잖아요. 자, 마무리. 표현의 자유나 문화 다양성을 앞세워 남녀가 결혼하고 후대를 키우며 미래를 그리는 그런 인류 보편 가치를 혐오하거나 부정하는 듯한 언론 행태를 되짚어볼 때다. 더는 언론이 눈앞의 시청률에만 급급해 저출산을 조장하는 홍위병으로 나서서는 곤란하다. 이게 너무 요새 그러면 고출산을 조장하는 홍위병으로 나서면 되냐? 요새 인사들 많이 취재하고 그럴 수밖에 아니에요. 없는 헬마가 제가 하는 얘기를 좀 이해해 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거 이 일을 제가 12년 해보고 느낀 건데 자기랑 반대되는 견해를 가진 어떤 사람들을 홍위병으로 부르는 사람들을 제가 많이 만나봤거든요. 이문열적 전통이죠 이게. 보통 그 사람들이 제 12년의 경험으로는 홍위병 워너비예요. 아, 그렇죠. 문화 대혁명으로 한 떡곰을 얻어먹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쟤들을 홍위병으로 쓰지 말고 실제로는 그들도 홍위병이 아니지만 내가를 써주세요. 그렇죠. 내가 죽창질은 끝내줘. 그러니까 가로세로 연구소의 이제 구호가 문화 전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힘내라고 대통령이 명절 선물도 보내고. 그럼요. 네. 그러니까 인류의 보편 가치에 대해서는 좀 나랑 합의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여기에 전혀 합의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는. 인류 보편 가치라고 하더라도 혐오하거나 부정하는 적은 없던 것 같은데. 네. 아니 남녀가 결혼하고 후대를 키우며 미래를 그리는 게 인류 보편 가치라고 생각하시는 기자님은 이제 기자님의 삶을 사시면 되고 저는 거기에 합의할 수 없지만 저도 세금 꼬박꼬박 내고 네. 삽니다. 그러니까 뭐 슈퍼맨이 돌아왔다 본다고 막 결혼하고 싶고 아이 낳고 싶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아니 그러니까 방송을 얼마나 프로파간다로 보는 거야. 똥배리가 귀여운 거죠. 그죠. 네.
네. 똥별이가 누구예요, 근데? 그 홍현희 씨 아들. 홍현희 씨요. 네, 너무 귀여워요. 네. 그냥 아기가 귀여워요. 푸바오 보듯이 봐요, 저는. 에디터도 네. 그렇겠지만 저도 추성훈 씨 이후로 본 적이 없어서 그것도 네. 그냥 지나가다 한번 본 거고. 저도 똥별이 곡 코너만 좀 보거든요. 그래서 예능을 이렇게 다큐로 받지 않으셔야 될 텐데 제가 보기에는 뭐 우리나라 이제 저출산이고 뭐 결혼이고 이거는 그냥 대세를 잡은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적응해서 예, 적응해서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죠. 최근에 제가 보는 농촌 예능 중에 하나 그 일꾼의 탄생 있거든요. 아 맞아요. 그거 되게 괜찮더라고요. 어 괜찮고 거기서 보면 참신해요. 모든 현실이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형광등 하나 바꿔줄 사람이 없어요. 그 마을에. 그렇죠. 사다리 타는 건 예. 60대 넘어가면 위험하니까. 그 수도꼭지에 물을 질질 새는데 이거를 조여줄 사람도 없다고요. 그게 지금 농촌의 현실이거든요. 야외 화장실에 예. 문 새로 달아주드리고. 그 이유가 이제 출향한 자식들도 형편이 안 좋으니까 부모를 돌볼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이게 농민신문 가장 대표적인 농업 언론 매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공공화시키는 거 예를 들어서 정말 동네 도우미제도 막 지금 도입하자 하거든요. 그야말로 수도꼭지 잠그고 뭐 좀 뭐 구멍 난 거 문풍지도 좀 바르고 그러니까 이게 집을 무슨 러브인하우스처럼 완 싹 바꾸는 게 아니라 생활 불편을 이렇게 해결하는 게 이제 자식들한테 맡길 수 없다. 이게 제일 먼저 시작된 게 농촌이거든요. 그렇다라면은 결혼해가지고 이 농촌 문제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농촌 사장님이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거냐면요. 나이와 무관하게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 행복하게 못 만들어주고서 저출산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건 다 이상한 소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노인들 챙겨야죠. 제가 이제 여기서 문제시 하고 있는 세대잖아요. 이 사람들이 문제시 하고 있는. 그게 왜 네, 결혼 안 한. 근데 제 입장에서는 너무 신기하고 이게 뭐냐면은 저출산이나 인구절벽으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이제 부양의 문제가 있고 세대부양의 문제가 있고 노동인구의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지적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 지적이 왜 누구 마음대로 자연스럽게 우리 보고 애 낳으라는 지적으로 변했고 그리고 그걸, 얻다 대고 애 낳으라는 말을 이제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세상이 됐어요. 그리고 그걸 조장한다고 하는 그 누명을 예능 프로그램에 씌우고 있어요. 목요일 끝으로 정치 얘기를 하면서 끝내겠습니다. 좋은 귀향길 되세요. 지난 대선은 덕담인가요? 지난 대선은 저출산으로 가기로 국민들이 결정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전체주의 정부일 줄은 몰랐지만 다만 코인 투자와 부동산에 있어서만큼은 내 편을 들어줄 것 같은 대통령을 찍은 거였거든요. 근데 노동의 가치보다 투자의 가치를 훨씬 더 크게 쳐주겠다는 사회는 아이를 낳고 싶은 사회가 아니에요. 세트로 고른 겁니다. 세트로. 네. 화 안 느껴. 아니 이제 내셔도 되는 나이예요. 괜찮습니다. 할리스 커피집. 펀치라인. 내가 스타벅스 집에 갔는데 오컴 비싸서 못 샀다. 제 또래 네. 또 보면 뭐 그 이제 딸들 친구들하고 이야기 해보면 이 생태적 공포가 크더라고요. 이모 뭐 미세먼지도 심하고 뭐 그러게 되고 뭐 후쿠시마 오염수까지 그랬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어요? 이 얘기를 진짜 하거든요. 이거는 그렇습니다. 굉장히 생물학적 절망이기 때문에 예, 권유도 못 하겠고요. 오염수를 생각하는 10대 20대 유권자들의 마음이 그럴 거예요. 네. 애를 낳으라고요. 좋은 다큐를 보여줄 테니까. 524회 목요일에 그것은 알기 싫다였습니다. 이번 주 내내 기사 읽기 놀이가 계속됩니다. 내일 만나요. XSFM입니다. I D W K